20년째 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혜영 씨. 아저씨. 아하, 아이야, 수고하셨습니다. 가득가득 모으셨네. 아이고, 수고하셨어, 아저씨. 예예. 예. 이따가 돼요. 예. 네. 이게 뭐예요? 이거요. 귀중한 거. 여기 오시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지. 알리는 말씀. 이번에 반성해서 각 호에 25,000원씩을 박진아 어머니 1월 20일까지 경금실에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반장 김혜영. 학교 다닐 때 반장을 못해봐서 여기서 아파트 반장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주 롱런. 너무 장기 집권하고 있어. 근데 우리 주민들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 오래 하시라 그래요, 대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들이 오시다 너무나 축하드려요. 땡큐. 30주년인가? 안아줘야지. 장기 집권 반장답게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 주민 여러분. 돈 잘 내는 주민 여러분. 축하드려요. 네. 그녀의 집 좀 들여다볼까요? 이게 우리 가족의 유일한 가족사진. 근데 이게 찍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작은 딸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인데 이게 가족사진인 거예요. 이게 딱 10년 전 모습이랍니다. 크게 가족사진 걸어놓잖아요. 그런 걸 안 하셨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걸 되게 쑥스러워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받은 뭐 여러 가지 상들 있잖아요. 브론즈나 뭐 골든 마우스나 뭐 최우수상 받은 거 상표 별로 안 갖다 놓고 다 숨겨놓고 넣어놓고 그랬어요. 그냥 이게 제 화장대예요. 이게 바구니 화장대예요? 네, 이게 바구니가 제 화장이에요. 애아빠도 하나 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 처음 본다고 애아빠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편해요. 그녀의 주방은 어떨까요?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 요리하면서 여기서 바로 꺼내 사니까 정리는 기본이고 동선도 그녀가 짰죠.